네, 어디 학교예요? 대광여고. 몇 학년들이에요? 저는 1학년 3학년. 어디 있어요, 대광여고가? 남구에 있어요, 광주 남구. 저희는 웬 일로? 아, 저희가 그 축제 때 이 친구 어머니께서 캘리그라피를 쓰셨거든요. 아. 그래서 이거를 책갈피로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팔았어요. 학생들과 선생님들께. 이렇게? 네. 그런데요? 그래서 이거를 수익금이 나서 그거를 좋은 일에 다 쓰자라고 계획을 해서 교수님께서 그 소녀라는 장미를 품종을 개발하셔서 그거를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사서 학교에다가 기부를 할 생각입니다. 와, 너무 이렇게 귀한 거여가지고 이게 지금 오. 돈도 들어있어요? 네, 그게 총 9만원. 와, 요즘 보기 힘든 그 1,000원짜리가 이렇게 다 들어있어요, 그죠? 안에 동전도. 동전도 있어요? 와, 오늘 집어넣은 돈을, 손의 정리를, 지금은 겨울이니까, 봄에 심으면 될까요? 산을 계약하고, 계약하고 한 1, 2주 있다가 심으면 그렇게 한 2주 정도 있다가 그러면 될 것 같고. 그러면 뭐 이렇게 동아리처럼 되는 거예요? 이제 거기도 친구들이 도와주는 거예요? 네, 그렇죠. 모아야죠 이제. 걱정이 한데 저 친구들이 모이겠지? 당연하죠. 교장 선생님께서 그렇게 하자고 이야기 해주셨나 보죠? 네. 나는 지금 소녀 이 장미를 한국의 장미협회라고 장미 동호인들이 모이는 곳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한 5년 전부터 거기를 활동을 하고 있는데, 재작년에 경기도 광주에 나눔의 집이 거기 있다고, 다행히 또 회장님께서 거기에서 이제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이제 정원도 만들어 드리면서 이제 거기에 그래도 의미 있는 그것을 해보자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장미를 이제 장미 이름을 붙여주고 그것을 이제 공식 이름으로 실제로 이렇게 우리나라 국립종자원에 등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같이 하다가 내가 이제 처음에 그냥 바로 생각한 게 그냥 소녀 어떠신가요 이렇게 하고, 영문으로는 이제 Unfortunate Angel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내가 육종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육종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겠구나 좀 싶어서 그런 그 의미 있는 이름을 지어줄 수 있는 그런 일을 앞으로도 좀 계속 해볼까 해요. 하나씩 좀 이렇게 이름으로 다시 한번 살려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걸 기억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시작이 되면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 식물을, 그러니까 정원 식물을 이제 그냥 심는 게 아니고 이제 내가 기억하고 싶은 하나의 그 기억의 어떤 매개체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해볼까. 주십시오. 대박이고 화이팅. 아, 그 캘리그라피. 꽃을 깎는 자유가 아니라 공원에 꽃을 심는 자유, 이렇게 해가지고 대광여자고등학교 학부모 독서회에서